자, 오늘은 자 함수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 대칭성. 이게 뭐 선대칭 함수, 뭐 전대칭 함수. 그래서 뭐 교육 과정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파트는 없는데요. 근데 뭐 워낙 이제 그 고난이도 문제에서 좀 자주 다루는 테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선대칭 함수 뭐 이런 거거든. 그 대표적으로 우리 이차 함수 알고 있지. 이차 함수. 이렇게 얘가 x는 a라는 어떤 요 뭐 직선의 방정식이라 할까? 요 축의 대칭인 함수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지. 자,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f(2a)-x랑 f(x)가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f(a)-x랑 f(a)-x랑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특징이 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두 개 더하면 뭐 나오니? 2a가 나오죠. 또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뭐가 나오냐면 2a가 나오죠. 아, 두 개 더해서 항상 2a가 나온다니 무슨 얘기야? 이 두 개의 평균이 a라는 소리야. 이 두 개의 평균이 a라는 소리야. 그 얘기는 2a 빼기 x와 x 사이의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다? 여기 a가 놓여 있다는 얘기지. 두 개의 평균이 a니까. 근데 지금 2a 빼기 x와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양쪽이 얘가 함수값이 여기 찍히면 얘가 여기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자, 2a 빼기 x가 여기야, 여기. 여기가 2a 빼기 x야. 그럼 x가 여기 찍힌다고. 왜? x는 a가 평균이어야 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여기 찍혔어. 여기서의 함수값은 똑같이 여기 찍혀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계속 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뭐 대칭인 함수가 그려지겠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만 할 게 아니라 자 정확히 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이런 y나 fx라고 하고요. 선대칭 함수라 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은 자, x,y라고 할게요. 이 x,y. 자 그리고 x,y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하죠.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좀 이렇게 뭐 대칭인 점을 하나 잡아서 선생님이 얘를 u,v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u,v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x,y랑 u,v가 이게 대칭이야. 어디에? x는 a에. x는 a의 대칭이라는 건 얘가요 u는 이렇게 하자. 자 u 더하기 x를 2로 나눈 게 A가 돼야 되고요. V는 Y좌표니까 똑같아야 되죠. 아, 그럼 U,V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을까? 얘 넘기고 넘기니까 얘는 2A 빼기 X죠. 2A 빼기 X, 컴마. 그 다음에 여기가 V 대신 Y는 이렇게 되죠. 아, 자, 그 다음에,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여기가 X, Y고 여기가 X는 A면 여기가 항상 뭐가 되더라? 2a 빼기 x, y가 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이 점도 여기 대입하면 만족하겠지. 즉 y가 fx잖아요. y는 뭐도 되더라? f2a 빼기 x가 되죠. 네, 즉 2a 빼기 x에서 함수값이랑요 x에서 함수값이 어때요?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되죠. y로 같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끄덕끄덕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특히 고3들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점대칭 한번 볼까요? 자, 점대칭 함수 뭐 이런 함수 하나 또 y는 fx 있다고 해보자고. 자 y는 fx가 있는데요 자 여기 뭐 a, b가 있고요. 자 가정이에요. 이 fx, y는 fx 함수는요, a,b의 점대칭 함수야. 자,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나 봅시다. 자, 요 점을 또 내가 x,y라고 해요. 자, 그리고 대칭인 점, 쑥 해서 대칭을 시켜봤더니, 요 점을 또 u,v라 할게요. u,v라 할게. 도대체 u,v가 뭐가 되겠느냐. 자, 그걸 또 볼 건데요. 이 두 개의 점대칭이니까 평균이지. 즉 x 더하기 u를 해서 2로 나눈 게요 a가 되고요 y 더하기 v를 해서 2로 나눈 게 얘가 b가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u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니까. 자, u는요 2a-x가 되고요. v는요 2b-y가 되거든. 자, 그럼 대입을 합시다. 얘는 2a-x 대 2b-y야. 그리고 여기 x, 여기 y는 요 x, 요 y랑 같은 거야. 자, x, y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하죠. 근데 이게 2a-x, b-y도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자, 대입을 해봅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2b-y는 f2a-x가 돼요. 근데 자, 요 y는 어떤 y랑도 똑같다고? 요 y랑도 똑같다고. 근데 요 y는요, y는 fx, x, y를 여기다 집으면 만족하니까 y는 fx로 바꿀 수가 있죠. 얘가 fx라고. 그러면 fx 넘기고 양변을 2로 나눠주세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fx 플러스 f2a-x를 2로 나눴더니 이게 b가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a,b의 y는 fx가 a,b의 점대칭 함수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를 뭐 달달달 나는 외워졌어,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요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자, 그리고 의미는 또 이거 보면 또 해석이 또 이렇게 돼. x랑 2a-x는 아까도 여기서도 했죠. 두 개 더해서 2a가 되는 값이니까 x랑 2a-x의 평균이 a야. 평균이. 평균이 a인데 x랑 2a-x에서의 함수값을 두 개 더해서 2로 나눴다. 이거는 자 이런 뜻이라고. x가 있고 2a-x가 있다. 이 두 개의 평균이 있어. 평균. 뭐 a인가 보지 뭐. 그죠? 왜냐면 두 개 더해니까 2a가 나오잖아. 근데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아까는 같다였는데 지금 같다는 게 아니라 뭐 함수값이 어딘가 찍혀 있나 보지 뭐. 했을 때 이 두 개 함수값의 평균이 뭐라고? 함수값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그게 b라는 얘기죠. 즉 여기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a, b라는 얘기지. 자, 아, 이전과 이점은 항상 a, b의 대칭이구나.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x가 또 뭐 여기 놓여 있다. 그럼 2a-x 이렇게 놓여 있을 테고. 이렇게 놓여 있을 테고. x의 함수값이 여기 찍혀 있다면 뭐 2a-x의 함수값은 뭐 이런 데 찍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보면은 y는 fx가 점대칭 함수라는 게 오케이가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하는 것도 뭐 이해하는 데는 나쁘지 않아요. 이해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자체 방정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고3들은 뭐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되고요. 두 번째. 얘는 f 똑같아요. f a 플러스 x. 얘를 2로 나눈 게 b다. 뭐 이렇게 써도 일맥상통한 얘기죠. 자, 한번 선대칭 함수랑 점대칭 함수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서 자, 다른 문제 푸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